휴대폰을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찾았어요. 우리나라의 태극기 양심이 좋아. 보고도 이제 그냥 보통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아니면 신고하고 해주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찾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살짝 보세요. 삼각대 놔뒀죠?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 녹화하고 제가 이 방법을 마을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끝나고 나서 녹화해놓고 다시 제가 장면을 보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어느 명교수 명장이 별거 없더라. 뭐냐? 반응 좋은 거 키워. 막 들으면 리액션이 나오죠.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런 부분은 점점 키워주고. 근데 열심히 했는데 왠지 썰렁해. 그런 부분은 줄이면 돼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은퇴한 지 몇 년 됐는데 은퇴하고서도 이렇게 현역처럼 다니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삼각대에서 또 요즘 휴대폰은 옛날 디지털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. 옛날 어릴 때 우리 딸내미 디지털 카메라 사달라고 해서 그 DSLR인가 그걸 사줬는데 그거 찍어보니까 얘만큼 못해. 네, 지금 강의를 피드백하는 의미로 녹화 또는 녹음도 좋고요. 그러시면 그래서 그냥 반응 좋다 싶으면 그 부분을 자꾸 늘려야 돼. 왜냐면 어차피 수업이라면 소통이기 때문에. 네,